네, 수현님. 네.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까 저희가 재료를 좀 네. 미리 썰어 놨었죠. 네. 네, 재료는 네. 양파 그리고 그다음에 양상추, 네. 그다음에 파프리카 종류. 초록색을 해도 되고 네. 노란색을 해도. 아시죠? 냉장고에 돌아다니는 녀석들. 네. 뭐 당근은 어떻겠습니까? 야채 아무거나. 네, 네 맞아요. 네. 부추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부추도 괜찮아요. 부리또라는 게 그냥 싸서 우리가 쌈을 먹는 것처럼 싼다고 해서 그 부리또인데 근데 그게 멕시코 네. 혁명 때 네, 네. 혁명을 하니까 어디서 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네, 네. 어떤 분이 그 사람들한테 음식을 주기 위해서 네. 이런 또르띠아 이렇게 네네네. 밀가루 네네네. 같은 거에다가 뭐를 다 싸서 이거를 데펴서 그 다음에 멕시코 그 보자기 같은 천이 있거든요. 음식상 거기다 싸갖고 이걸 배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로를 타면서 부로가 네. 당나귀. 당나귀를 타고 간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 네네네. 차단차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 저기 부로 불이 또 온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어원이 됐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아 그럼 그리고 네. 제가 또 다른 설은 이걸 이렇게 접다 보면 이렇게 접을 수 있거든. 네. 당나귀 귀 같다라는 거에서 모양이 네, 그래서 또 부리또라고 하고 참 두 가지 설. 에 요리의 전례들이 네.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멕시코는 요 또르띠아에 네. 모든 걸 이렇게 싸서 음식을 네.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 흰 쌀밥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맞아요. 거기다가 어떤 반찬을 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지는 것처럼 여기에 어떤 것을 넣어서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네. 달라지는 거예요. 네. 아, 다채롭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스케치북 같은 느낌이네요. 어떤 그 색연필이나 어떤 걸로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듯이 맛이 달라지는 네, 그런 모습이 정말 셰프는 다르시네요. 네, 오늘 티키타카가 잘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그럼 본격적으로 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기름을 살짝 두른 다음에 네. 야채를 다 볶나요? 예, 예. 아, 네네. 먼저 네. 양파인데 양파는 네. 조금 많이 볶아주는 게 나아요. 좀 투명하게 볶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조금. 순이 네. 또 예. 죽게끔. 예. 네네네. 아, 그럼 이렇게 단맛을 더 강하게 예. 내는 거군요. 예. 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살도. 예. 저기 소금. 좀 간하시고 네. 거기 멕시코 에스파뇰어는 소금을 살이라 네. 그래요. 살. 네. 그래서 이렇게 간 기본적으로 하시고 네. 후추 네. 네 넣으시고 그리고 냉장고에 보면 남아도는 뭐 어저께 시킨 통닭 네, 그런 네. 걸 다 벗겨서 이렇게 얇게 뜯어서 네, 아니면 네, 네. 햄도 해도 되고 아, 이렇게 그래요, 해서 맞아요. 같이 볶아주는 거. 왠지 그 혹시 냉장고에 있으시다면 그 베이컨 쪼가리나 아니면 하다 못해 삼겹살 먹고 남은 거 네, 이렇게 맞아요. 구웠다가 기름 쫙 빼갖고 바삭하게 구워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식으로 하면 사람들은 저기 닭으로 하거든요. 아, 근데 닭을 좀 가슴살이요? 닭가슴살을 재서 좀 구워서 찢어서 이렇게 살는데 근데 네네네. 그거는 조금 이제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지 그 전에는 집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네네네 근데 저희 예, 맞아요 복덩이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세요 네, 우리 그쵸?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내가 맞아요. 먹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저희 피정의 집에서 피정 오시고 나면 사실 음식을 하면 남는 음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또르띠아 이용해서 가끔 피자도 잘 만들어 먹어요. 맞아요. 그 소불고기 나으면요 여기다가 그냥 케첩 바르고 맞아요. 소불고기 얹어서 치즈만 뿌려서 구워 먹으면 응용이라는 거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네. 그리고 네. 에스파뇰로 치즈가 뭔지 아세요? 치즈요? 네. 아 뭘까요? 네. 깨소. 깨소. 네. 그래서 거기서 깨사리아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또르띠아 싸 먹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깨소. 그 치즈를 깨소. 넣어서 먹으니까 그거를 깨사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또르띠아에서 띠아만 떼고 앞에는 깨소. 또르. 깨사디아. 깨사디아. 치즈디아. 그렇게 하는 그리고 시골에서는 네네. 사실 여기 저희는 해먹는 것 되게 맛있게 조금 고급스러운 요리고요. 시골에서는 그냥 계란 스크램블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쥐직 해서 그냥 스크램블 해서 네. 넣어서 그냥 거기다 뭐 깨소를 잘 안 넣어요 왜냐면 있으면 소나 염소 치즈인데 그거는 녹지 또 그게 않고 또, 달라요 예. 음식이 다 달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 옛날에, 예전에는 그 치즈나 이런 것도 구하기가 네.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굉장히 고급이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우리로 느낌으로는 이렇게 간장 계란밥 아,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됐고, 볶은 거는 됐고. 파프리카 종류, 양파, 그리고 닭고기, 가슴살.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요 양상추나 치즈는 같이 지금 이제 쌀 네. 거예요, 제가. 아, 네, 그래요. 아마 요즘 이렇게 저희는 스트링 치즈랑 일반 요거는 모짜렐라 치즈를 사용하신 네, 거죠? 맞아요. 네, 요렇게 사용했는데 집에 보면은 요즘 아이들 주신다고 맞아요. 슬라이스, 네. 슬라이드 치즈 같은 것도 많이 있으시니까. 네, 그것도 사용할 네, 그렇죠. 집에 있는 거 네. 많이 사용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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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뚜껑을 닫고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싸보겠습니다. 아, 이제 예. 근데 이게 또 너무 바짝 구우면 부서지겠죠? 예. 살짝 이게 이거를 네. 통일 수 있을 만큼 아,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약간 온기가 느껴지면서 예. 예. 이게 좀 부드러워질 정도만 네. 구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기 직전에 다시 한번 치즈 때문에 케첩 아, 때문에 한 번 더 아, 다시 예. 저기 덮여서 네. 아. 그러면 해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네. 이제 이렇게 한 네. 것을 옆에다 놓고 혹시 안에 소스나 이런 거는 바르지 않나요? 우리가 소스를 만들어놔서 발라 먹나요? 아니면 저희가 찍어 먹나요? 이 네. 살살을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그걸 쳐서 먹어요. 아, 네. 쳐서 야, 드시는군요. 네, 쳐서. 우리 간장 쳐 드시듯이 네. 네. 네,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네. 가운데 그러면, 이렇게 넣고 네. 저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네. 막 퓨전처럼 그게 그렇게 된 거지 그 전에는 네. 그냥 후리홀레스라고 해서 팥, 네. 팥 갈은 거 그거를 많이 했거든요. 팥 갈은 거요? 팥. 팥. 네. 아. 익혀서 갈은 거. 아니면 멕시코에서는 그 네. 팥을 많이 그리고 사실 다른 소스 같은 거는 그냥 기호에 따라 먹고. 아, 네. 보편적으로는 저... 그렇게 먹진 않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운데를 네. 이렇게 먼저 접어요. 그리고 나서 아, 이렇게 끄트머리 예. 가운데 넣고 예. 이렇게 해서. 다시 네. 먹기 전에 이걸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먹는 아, 거예요. 지금 요즘에 같이 크림, 뭐지, 크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쳐서 또 먹, 치즈 같은 거 올려서 뭐 먹기도 해요. 아, 네. 이해됐습니다. 여기에 네. 이제 그 보니까 이렇게 스윗 칠리 소스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치즈 뿌리고 해서 이렇게 먹는 경우들도 본 것 네.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 저희가 또 두 번째로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요리는 뭔가요? Tacos al pastor. 파스토르. 느낌 굉장히 파스타. 파스토르 네. 하게 이게 목자라는 뜻이거든요. 아, 저는 파스타를 생각했는데 목자, 파스토. 베스터 뭐 이런 예, 뜻이군요. 예. 아. 그 이유가 네. 이게 사실 돼지고기예요. 아. 지금 가끔 사람들이 양고기도 말을 하는데 네, 네. 이 유래가 사실은 이민자들이 먹던 것을 네. 이민자들이 뭐지, 리디아나 그런 네, 다른 네. 나라의 이민자들이 멕시코 푸에블라라는 곳으로 이민을 와갖고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먹던 뭐 샤와이 마른가 그런 거 있어요. 빵하고 고기하고 그냥 이렇게 꼬챙이에다가 네네. 고기를 재어서 그냥 쪽쪽 층을 쌓아요. 그러면서 꼭 우리가 뭐 팽이 모양으로 많이 아시잖아요. 파스토라는 아, 거 그거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게 꼬챙이나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재갖고 왔어요. 이렇게 그런 비슷한 건가요? 가끔 이렇게 케밥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고기 켜켜켜켜 층층이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 먹는데 네, 그거예요. 그게 이제 넘어와서 네. 이렇게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그러니까 아. 저는 전에는 그냥 그 사람들은 이런 양념 붉은 양념이 없었어요. 아, 그냥 그래요? 구워서 이렇게 먹고 했는데 생으로. 이제 멕시코에서 네. 이제 양념을 그러니까 아도보라고 해요. 네네네. 걸쭉한 뭐 붉은 네네네네. 아도보라는 게 그 걸쭉한 그런 거 뜻이거든요. 붉은색.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념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해서 아, 그러면 해서. 이렇게 미리 요거는 이제 수현님께서 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 재오셨거든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 그래서 돼지고기를 이렇게 해서 예. 재워서 그러면 혹시 요 재울 때는 좀 한국에서는 보기 생소한 건데 주로 이제 메인이 어떤 재료가 들어갈까요? 이제 돼지고기 네.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그때 살사 소스 만들 때 붉은 고추, 그다음에 네네. 할라페뇨, 네. 멕시코 고추, 그다음에 양파, 거의 소스 만드는 재료 거의 같아요. 아 거의 예. 쉽게 그냥 소스에 절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소스에 저희가 불고기 양념 할 때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아, 네. 그 나라에 따라 조금씩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대신 여기는 삶아서 고추하고 토마토하고 마늘, 양파를 같이 좀 삶아요.
예. 그래서 그걸 삶아서 다 익은 다음에 그거를 믹서기에 넣고 보르르르 갈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네. 그런 차이가 있네. 네. 한국은 생으로 갈아서 같이 사용하는데 네, 한번 삶은 걸 삶은 거를 예, 그렇죠. 삶은 거를 갈아서 사용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네. 사실 제가 지금 두꺼운 거를 했는데 사실 비슷해. 그래서 얇은 게 하는 게 더 맛있어요. 얇은 거요? 예. 뭐 우리를 따지면은 뭐 이렇게 대패 삼겹살 뭐 이런 건가요? 아, 그런 것도 좋죠. 맛있죠.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되게 더 그 베이컨 식감처럼 바삭하게 구워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제가 학교에 해갖고 와서 하루 네. 이걸 친 거. 했는데 하루 네, 재웠어요. 네네. 네, 그래서 네. 이거 좀 두껍지만 네. 이걸 이제 저희가 네. 구울 거예요. 얇게 하면 네. 또 금방 익는데 이게 좀 두꺼워서 아 네네. 네. 사실 고기를 사러 갔는데 마음 진짜 딱 얇은 게 없었어요. 아 그러면 반대로 네. 네. 아 진짜 갑자기 그냥 든 생각인데 네. 베이컨에다 소스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도 근데 좀 짤려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 예, 고기는 사실은 뭐 자기의 어떤 그런 식감에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네.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스토는 네. 또 꼭 돼지고기여야 된다는 거. 아, 소고기가 네. 아니라. 네. 여기 이민자들은 양고기 뭐 그런 거로 했는데 멕시코에서는 네. 거의 돼지로. 아, 그리고 사실은 네. 타코스는 다 싸서 먹는다 그래서 그냥 타코, 알파스토, 타코, 네. 랭구아, 이 오호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근데 사실은 저희도 맨 처음에 네. 랭구아가 혀거든요. 혀를 먹는다 그래서 소혀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먹지? 근데 진짜 잘 먹더라고요. 소혓바다. 아, 혓바다. 네. 사실 제가 요리더라고요. 네, 필리핀에서 이렇게 저희 베트남 형제들, 동티모르 형제들,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필리핀 형제들 살면서 깜짝 놀란 게 어느 날 제가 미사 갔다 왔는데 형제들이 뭘 이렇게 냄비에 삶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양을 열었더니 소혓바닥이 있는데 보신 적 있나요? 소혓바닥이 굉장히 길어요. 한 이만하거든요. 맨 처음에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그래서 저희는 네. 그다음부터 쓸어서 주세요. 예요. 맞아요. 네. 저희가 미리 이렇게 좀 고기를 잘게 얇게 저면서 썰어놨습니다. 사실 아까 수현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얇은 고기를 그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케밥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고기를 여러 층으로 해서 이렇게 끄트머리 잘라주시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채 써는 네. 게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고기가 다 익었고요. 익을 때쯤 네. 이제 양파를 넣고 왜냐하면 그 안에 네. 사실은 네, 네. 고기를 넣을 때 보면은 네. 고기 넣고 좀 넣다가 그다음에 삐냐 파인애플을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네, 먹을 네.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같이 익혀주시면 돼요. 야 그러면 이것도 그건 것 같네요. 이렇게 고기를 한국은 그 배나 사과를 갈아서 연육작용을 시킨다고 하는데 네. 그 통째로 파인애플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어서 연육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부드럽게. 저희도 네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아 그러면 조금 색깔이 연해 보이는데 요 소스를 다시 넣으시는 건가요? 네. 소스를 조금 더 넣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예. 네, 네. 그다음에 또르띠아를 네. 싸서 먹을 때 사실 타코살 파스토를 먹을 때는 또르띠아가 빨간색이에요. 그게 바로 이 양념의 소스에다 이렇게 살짝 여기 후라이팬에 같이 구워서 같이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굽고 나서 네. 요 후라이팬에다가 요 또르띠아를 네. 구워준다고. 네. 그러면 이게 그리고 간도 위에다가 되면서 딱 올려주는 거예요. 색깔도 익히고 네. 간도 되고. 네. 일석이조네요. 버리지 않고. 네. 아주 그냥 찬미바스소의 정신을 아주 잘 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네, 아무것도 이렇게 따르고 있는 그런 음식이네요. 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소스를 얹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그러면 요 소스 그렇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아까 지난주에 만들었던 그 소스들을 네. 다시 얹어서 이렇게 우리 그런 거네요. 상추 쌈에 간장 네. 쌈장 찍어 쌈장 먹듯이. 상추 대신 또르띠아에 고기를 싸서 네. 네, 쌈장 올려서 소스 살사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거 또르띠아를 네. 이쪽으로 옮기고 네. 고기를 좀 옮겨볼까요? 네. 이렇게 내린 다음에 네.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오면 네. 불을 살짝 줄이고 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네. 소스를 이렇게 네. 얹어요. 아. 이렇게. 오. 여기다가 이거를 한 면만 굽나요? 아니요, 양면. 아, 오. 네, 색깔이, 오, 이쁜데요? 이렇게 구워줘요. 이거는 어떻게 바삭 굽나요? 아니면? 이건 되어 있는 거라서 괜찮은데, 그냥 한번 이걸 묻게. 그러니까 소스를?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네. 이제 우리 나초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아. 나초가 사실은 또르띠아를 기름에 튀겨낸 거잖아요. 예. 콘칩을 기름에 튀겨낸 거를 그렇게 하는데 그 가끔 보면 이제 살사를 위에다가 얹어서 먹기도 해서 네. 그렇게 바삭하게 고기를 위에 얹어 먹는 건지 싸서 먹는 건지 궁금해서 얹어서 먹고요. 네.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네. 이거를 이렇게 넣어요. 네. 이렇게 넣고 네. 아까 전에 저희가 네. 만든 살사. 네네. 소스를 여기다 얹어서 이렇게 아~ 층층층 이렇게 나온 이렇게 반달로. 네, 이렇게 아, 네네네네. 아, 네. 이런 거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아, 네네 맞아요. 요즘 뭐 이렇게 시켜 드시면 남는 뭐 이렇게 맞아요. 뭐 이렇게 조그만 소스류 있죠. 갈릭 디핑 소스부터 아, 시작해 갖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발라 가지고 같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네. 살사를 해서 완성된 거에 고기를 싸 먹는 게 이제 메인이라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이 향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 옥수수 굽는 냄새가 그 소스 향의 그 달달함, 그리고 약간 매콤한 그 맛이, 야 기가 막힙니다. 네, 수님, 아까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네. 알려주시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또르띠아를 네. 한 다음에 네. 이제 고기를 넣고, 네. 이제 여기는 네. 재료, 아까 준비해놓은 재료들. 예, 가져서 준비해놨거든요. 아, 우리 돼지고기에 이렇게 양파, 마늘, 네. 고추 썰어놓고 이렇게 개인 취향에 따라서 개취라 네. 그러죠? 개취에 따라서 이렇게 싸먹는 개취. 것처럼 네. 아 여기에 들어가지만 네. 또 이렇게 더 첨가할 수 있게끔 네. 그러면 요거는 양파 네. 아, 또 안 드시는 분은 안 드셔도 되고 네네네. 취향에 그다음에, 따라서 예. 그다음에 네. 이거는 고추 좋아하시는 분 네. 넣고 네. 그다음 이거는 파인애플, 아까 고수 집어넣고, 네. 네. 그다음에 리몬을, 네, 짜서, 이렇게 쳐줘요. 침이 막 고이는데요. 네. 네. 근데 여기 만든 소스 네. 이거를 네. 얹어서 매운 거 좋아하면 이거, 살사 멕시카나, 아보가도 넣으면 아보가도 이렇게 쳐서, 네. 쳐서 싸서 드세요. 네. 얹어서. 아, 죄송해요. 비속어였나요? 네. 얹어서. 얹어서. 적당량을 이렇게 해서. 얹어서. 아, 먹으면, 이렇게. 이렇게 드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빨리 먹고 싶어요. 막 지금 침이 막. 예. 그래서 또르띠아가 따뜻할 때가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바로 먹어야 되겠네요. 네, 바로 먹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 어렵지 않죠.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리느라고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드려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실은 집에서 드시면 그냥 또르띠아 준비한 데다가 네. 냉장고에 있는 좋아하시는 그 야채나 이런 것들을 네. 볶거나 아니면 고기류 넣어서 네. 우리 꼭 그 월남쌈이라 그러죠. 그런 거 네. 먹듯이 네. 아니면 우리 전병 우리 본통 그 옛날의 전통 음식은 전병에다가 이렇게 싸서 드시는 그런 방식으로 드셔도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요리가 네. 또 두 번째 요리가 완성이 된 건가요? 네, 예, 끝난 거. 그리고 사실 이거 대체해서 그냥 우리가 불고기, 네. 불고기 해서 싸서 먹어도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돼지고기 드신다는데 혹시 우리 마트에 가면 소불고기 많이 파는데 그것도 괜찮겠죠?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응용은 되게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그 동그랑땡이나 이런 거 하시고 남은 돼지 간 거나 예. 아니면 뭐 이렇게 민찌라 그러나요? 글라인드 된 그 갈아진 것들 예. 이렇게 사용하셔갖고 볶아서 쓰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요리해 주시느라 감사했고요. 잠시 뒤에 저희 빨리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하게 네. 먹으러 우리 모두 고! 짠!